안녕하세요. 오늘은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을 주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간단히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종목이 신고가를 내는데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을 준다면 큰 수익이 날까요? 네. 2015년 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종목을 박스권 돌파하면서 강력하게 매수를 주장했죠. 빅데이터 종목으로 이미 정부에서는 나중에 이제 이때 갔을 때인가요? 예, 이때 갔을 때 정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강원대 서버를 만들고 이 종목이 빅데이터 종목으로 각광을 받는데 그 전에 실적이 꾸준히 나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하고 눌러주면 매수해라. 그때가 언제냐면 2015년 무료 방송에서 6월달에 준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종목을 들고 갔을 때 거의 수익이 30% 40% 났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거의 다 여기서 조정하니까 못 참고 다 잘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고요. 여기서도 추가 매수를 했고 마지막 막차 타인 여인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오늘부로 물어보니까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수익률이. 자, 이거는 뭐, 그럼 뭔 얘기죠? 주식이 가는 종목을 미리 10루타 갈지 5루타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종목이 끊임없이 이제 칠 수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수익을 한정짓는 행위가 제가 볼 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주가가 10배가 갈지 20배가 갈 것은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며 회사가 돈을 앞으로도 더 벌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데 그거는 안 보고 미리 거기서 끝났다고 매도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도 끝났다고 매도를 했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더 올라가고 또 눌렀다가 오늘 신고가를 또 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에서 보는 눈이고요. 가는 종목으로 꽃을 함부로 시장 상승장에 가는데 매도해버리면 큰 수익은 영원히 없습니다. 자, 이때부터 그러면 얼마나 수익 났는지 한번 볼까요? 과연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우리 유리원들은 들고 간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추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 수익이 났는지요? 예, 135%입니다. 아니요, 좀 더 다시 볼까요? 예. 무기를 잘 해야 되는데 예, 147%가 났네요. 자, 마타탄네인이 아까 50%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인지 한번 볼까요? 예. 예, 54%가 올라갔네요. 아까 50% 조금 넘었다 그랬으니까. 자, 이것이 뭐냐면 주가가 계속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는데 상승 중인데도 추세가 끝났다고 작은 수익을 챙기는 것은 주가의 큰 흐름을 놓쳐서 신고가 내는 주식을 수익을 먹지 못하죠. 실제로 그렇죠. 자, 잘 참아내는 우리 유리원들이 어떤 때는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거를 팔지 않고 끝끝내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역시 기업을 믿는 힘이죠. 주식을 사는데도 마음에 들고 장기 투자라면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시장가로 사는 것이 결코 늦지도 빠르지도 않는데 초보 투자자들이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짠돌이 매매한다고 종가 아래 대놓고 사지기를 바란다가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은 뭐요?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괜찮은 종목을 골라서 긴 호흡을 견뎌낼 수 있다면 어느새 작은 눈덩이가 큰 효과가 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장기 투자죠. 그래서 눈덩이 투자법이라는 책도 있고요. 이것이 눈덩이를 굴리면 커진다는 건데 거꾸로 굴리려고 그러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빨리 평당가를 낮춰서 수익을 빨리 본전을 차지 않을까요? 손실이 많이 났는데요. 천만에요. 절대로 물타기는 하지 말고 불타기를 하라고 해도 개인 투자 마음이 빨리 본전 찾고 싶은 심정에서 잘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서 주가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니까 밑에다 대놨다가 전문가님 안 사지는데요. 안 사줘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500원 비싸면 어떻고 1000원이 비싸면 어때요? 장기 투자자인데 내일 당장 팔것 같으면 짠돌이 매매를 하는 건 맞지만 내일 당장 팔거 아니고 기업을 믿고 장기 투자로 갈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비싼 거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냥 매수하세요. 잔돌이 매매 오늘도 하다가 내일도 하다가 계속 놓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더 비싼 가격에 사는 상황이 벌어질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냥 샀습니다. 저는 뭘 잘못 배웠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럼 시장이 이렇게 상승장으로 가는데 마인드는 아직도 뭐예요? 약세 마인드에 빠져서 좋은 종목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 종목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사서 베셀도 오늘 강력하게 나갔지요. 이런 박스권 밑에서 매수해서 꾸준히 산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죠? 가는 업종 사이클을 이해하면 참 쉬운데 업종 사이클을 모르니까 맨 밑에서 있죠. 싼 종목만 들이다 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그만큼 싸다는 이유는 이유가 있는 거죠. 기업이 실적이 부진해서 못 가는 종목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도 이 종목을 갖다가 전문가님, 예를 들어서 코라우 홀딩스를 잘라야 되나요? 손실이 너무 커졌습니다. 어떻게 되냐? 자르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너무 커져갖고 손이 안 나갑니다. 차라리 그러면 자신이 없으면 찢어라. 기다리지 말고.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 무슨 종목이었었죠. 자,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들고 있으면서 위노박 그냥 샀다가 정지당해가지고, 아쉬워하는 그런 회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STX, 상한가 나간다고 샀다가 정지당해서 꺼이꺼이 울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팔아다가 제가 팔아다가 뭘 사라고 그랬죠? 뭘 사라고 그랬어요? 대림산업 사라. 대한전선 사다 팔아다가 제발 팔아다가 누구 사라? 가온전선 사라고 그러는데 이건 안 삽니다. 이건 안 사요. 그리고 그냥 떨어지는데 그냥 죽어라 본전 차릴 거라고 붙들고 있으니 얘는 이만큼 올라갔지요. 벌써 1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얘는 이만큼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대한전선은 감자를 두 번씩이나 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매수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아주 바닥으로 기어서 거의 7, 80%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보는 눈이 약해서 안목이 없어서 그냥 싸다는 이유 말로 사다면 이렇게 고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장세에 갈 때는 강한 종목이 왜 강하냐? 그만큼 실적이 좋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 실적이 이렇게 갈 때는 기업의 가치를 믿고 그냥 맞짱 떠야 됩니다. 그래서 우산도 없이 폭풍우 속을 걸어가며 비에 젖는 것처럼 돈 버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 누가 그래요? 제시 리버머가 그러잖아요. 투자자가 할 일은 뭐죠? 강세장에는 낙관론자가 되고요. 약세장에는 비관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사람들은 강세장 또는 약세장 판단에 귀 기울이지 않고요. 어떤 개별 주식을 매수하거나 어떤 공매도 하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시장은 장기간 오름세를 이어와서 조정이 예상된다면 진짜 고민할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죠? 이 조정으로 추세가 하락 반전할 것이냐 아니면 조정 후 재상승의 흐름을 탈 것인가를 판단하는 조건이 뭐죠? 그것이 기업의 가치고 기업의 실적이잖아요. 차트로 다알수 있다고요? 그러면 더존 비전을 이렇게 들고 갈수 있었을까요? 우리 위원은 아직도 이 종목을 들고 있습니다. 이때 무료 방송에서 추천해서 들고 와서
여기서 전문가님 추가 매수 할까요? 예, 추가 매수죠. 남들은 자를 때 우리는 샀다는 거죠. 또 내려왔습니다. 또 삽니다. 또 내려왔습니다. 또 삽니다. 그랬더니 막차 탄 여인입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지금 54%가 났습니다. 잘랐나요? 아니요. 아직도 보유 중입니다. 왜 그렇지요? 기업의 가치를 보고 아직도 이 기업이 실적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기업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질 확률보다 이길 확률이 높잖아요. 이렇게 장기로 지금 얼마죠? 1년, 2년이 넘게 들고 왔더니 무슨 일이었어요? 130몇 프로인가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장기로 들고 가지 못하는 것들 148%네요. 대충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들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조그만 수익만 먹고 잘라버리다 보니까 큰 수익을 못 내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투자는, 자,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우리가 사서 지금 계속해서 보유하고 팔지 않는 종목들 보면 전부 신고가를 한 거 아우성이죠. 그죠? 팔았나요? 전부 안 팔았습니다. 이게 뭐죠? 예. 멋지게 나가지요. 무섭죠. 주성 엔진형도 이렇게 어제도 말씀, 어제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성 엔진형 어떻게 오늘 신고가를 이렇게 나갈 줄 몰랐죠. 그죠? 남들은 자른다고 아우성 칠 때 저희는 더 샀습니다. 이게 뭐죠? 믿어야 되는 거죠. 자, 무료방송에 줬던 종목을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종목이 뭐였죠? 한양이엔지입니다. 남들은 아마 또 떨어졌다고 다 잘랐을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서 제가 추천 준 때가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예, 내려가면, 조정하면 매수해봐라 그랬던 때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죠. 50몇 프로. 또 떨어졌죠. 다 아마 잘랐을 거예요. 못 견디고요. 아유, 전문가님 다 떨어져갖고 이제 죽겠습니다. 전적 깨고, 견고 좀 깨고 내려갑니다. 이래서 3년에서 5년 들고 갔더니 못 참습니다. 어때요? 오늘 신고가로 급등해버렸죠. 자, 좋은 종목은 이렇게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이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추세가 전환해서 또 갈 때 더 샀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못하죠.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해서 제대로 배울 투자의 원칙이고요. 투자 철학이 올바로 가져간다면 여러분은 주식을 사면서도 강세장에서 시장과 싸울 일이 없습니다. 주봉을 보고 주가가 가면 그저 들고 가는 겁니다. 왜? 돈이 일하게 해야 되잖아요. 주식 투자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죠? 강세장에서는 강세론의 관점을, 약세장에서는 약세론의 관점을 취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들고 가는 거, 그것이 중요하죠. 말로는 시장과 싸우지 말랬더니 시장과 싸우고 있죠. 그죠? 이쯤 올랐으니까 이제 조정을 좀 받아야지, 이쯤 떨어졌으니까 이제 반등해야지, 이런 식으로 시장을 오히려 예단하고 가르치려 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해 보신다는 거죠. 아, 주식 투자는 일반적인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확률에 근거해서 예상해야만 그것이 맞는 투자입니다. 단기 이익 났다고 자른다고요? 그분이 큰 수익 낼까요? 못 냅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으면 강세장에는 강세론의 관점으로 기업의 가치를 믿고 어떡하죠? 과감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을 때 비로소 큰 수익을 내는 행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 종목 중에서 너무 비전 이렇게 나갔고요. 예, 그 멋지게 가는 종목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서 그냥 보유했던 종목도 보면 남들이 안 갈 때 붙들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오늘 또 급등 나갔죠.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좋은 기업이 실적이 좋은 기업을 들고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실적이 부진한 기업을 들고 가면 어떻게 되죠? 잠깐 테마로 올라갔다가 완전 테마로 갔다가 완전히 뭐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사서 부자가 될래요? 아니면 꾸준히 가는 종목을 사서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종목은 정말 좋은 종목이다. 남들이 관심도 없고 동화의 스택처럼 꾸준히 신고가 레벨에서 조금 올라가는 종목이 얼마나 멋있냐. 지금 이게 얼마 수익 난지 몰라요. 네. 그렇지만 지금 100% 이상 수익 나면서 계속 가고 있죠.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투자자다. 그것이 행복한 정석 투자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것을 배우지 않고 매일 급등 나간다고 먹는다고 그러다가 이런 거 붙들고서 손실 내고 있습니다. 저 망했습니다. 뭘 망해요? 그랬더니 아 제가 이거 사가지고 많이 투자했다가 완전 박살났습니다. 예, 그럼 이걸 왜 투자해야 되는 거냐? 사람들은 차트만 보고 사는 거죠. 갈것 같으니까요. 추세가 올라가서 갈것 같죠. 천만에요. 기업이 그러면 실적이 돈 버는 기업인가요? 아니었잖아요. 그럼 어때요? 안 사도 되는데 아, 시뻘개도 좋습니다. 짜릿한 상한가가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보시죠. 그렇게 우기는 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올바른 정석 투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다시 코스닥이 오늘 강력하게 조정으로다가 지금 700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우리 종목들이 지금 오늘 급등 나간 종목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역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간 거지. 실적 장세에서 실적 없는 종목, 단기 급등하더라도 금방 고꾸라집니다. 이걸 정석으로 투자를 배우시고 가셔야 됩니다.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